온종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가 보여지고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 위에 날개를 펴서 너풀거리며 새끼를 계속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하거든요.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가시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가시가 막 찌릅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면, 새끼 독수리 조금 자라면 부드러운 걸 다 날려보내버리고 막 집을 어지럽힌, 그렇게 새끼 이 독수리가 볼 때는 이 어미 독수리가 아주 뭐 계모 같고 악질같이 보이겠죠. 왜? 부드러운 걸 다 날려보내 가시가 막 찌르도록 해서 집에 있게 싫어지도록 만들어서 물고 올라가서 계속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면 또 밑에 가서 받아서 또 떨어뜨립니다. 계속 피가 나도록 계속 훈련시켜서 세중의 왕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얼음을 주시죠? 그냥 밥만 먹고 평안하게 살다 천국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며칠 전에 몇 사단 전방에서 군부대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사병이 하나 죽었습니다. 특히 네 명의 사병이 이 아이 하나를 막 집단 괴롭히고 때리고 뭐 치약 한 통을 다 짜먹이고 그리고 뭐 가래침을 밭에놓고 핥아 먹으라 뭐 이렇게 했다는데요. 결국 괴로움 못 견디다 애가 병원에 실려가 죽었어요. 그런데 군사 재판은 이들에게 괴로움을 준 아이들에게 30년이라는 현행을 선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22살 먹은 아이들이 30년 동안 감옥 살 때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며칠 먼저 들어왔다고 막 밑에 아들 괴롭히는 거, 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으면 더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며칠 먼저 들어왔다고 막 괴롭혀가지고 집단을 해서 애가 죽은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래서 감옥 30년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린 아이들도 영적인 문제거든 사실요. 더 깊이 보면 부모 책임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배후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보면서 내가 보니 대충 생기셨군요. 한번 더요. 내가 보니 축복은 엄청 받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 무엇을 아끼시겠냐. 그런데 좀 갱신이 되어주세요. 갱신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걸로 꽉 차 있는데 줘버리면 더 잘못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어. 빨리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자꾸 이제 어려움을 코너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괴롭게 하는 거, 어려움 중에 하는 뜻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알아듣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마약을 많이 했다. 마약 때문에 계속 교도소 왔다 갔다 했다.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마약에 빠진 사람 살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정신병 오래 안았다. 빨리 치유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사람 살려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도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내가 빨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살려내는 사인입니다. 내가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다. 성령 충만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 살려내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걸 딱 우리가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복음 오해와 율법 체질이라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다른 사탄이 됐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사탄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하나님 앞 신부를 하듯이 임한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해 저주받았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저주받은 천사를 가리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최후에 만찬하다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화장실 간 척하고 밖에씩 나갔겠죠. 그리고 예수 팔려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돈 받고 예수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몸에 자살해버립니다.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한 줄 알았으면 가룟 유다는 속지 않고 금식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생각으로까지 역사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가 모든 사람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마귀가 모든 사람 누르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그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 하부를 완전히 실패시켰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분명히 이 뱀이 왔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거든요.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천하를 깨는 자가 우리를 예외로 두겠습니까? 순간순간 속여버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 알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런데 자꾸 속인단 말이죠. 자꾸 속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이 오셔서 지옥에 가두는 순간까지 이 마귀는 활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오셔서 지옥에 완전히 묶어서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를 평생 섬긴 사람도 같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믿는 자라도 유혹해서 속여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그런데 속인단 말이죠. 순간순간 속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거짓말자이라. 거짓말 너무 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뭐죠? 말씀 붙잡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있으라는 거죠. 기도해라는 거죠. 왜? 자꾸 속이니까.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회에 못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서 실패되게 합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틀린 기도를 하게 합니다. 마귀는 예배 못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해서 속여버립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보면 축복받는 거 보고 자기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는 제사를 자기 혼자 드리고 옵니다. 교회 못 가기도 하지만 기도 못 하기도 하지만 예배 못 드리기도 하지만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실패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기분 따라 교회 갔다 오는 거죠.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다시 말하면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배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예배 시간 돼서 어정어정 나오지 마시고 30분 전에 나왔어요. 주보를 찾아 성경 읽어보고 본문 찾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응답 와도 모르고 응답 받을 생각도 안 하고요. 제가 너무 제 열심으로 제 체질대로 제 생각대로 제 어떤 느낌대로 막 금식도 하고 산기도 아니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잘 모르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더 지쳐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머리로 아니 가슴으로 확 부딪혀 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고민이 끝났어요. 아, 사단이 나를 너무나 교묘하게 속였구나.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구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눈 떠졌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거지할 필요 없어요. 왜? 눈이 열려버렸네요. 얼마나 그런 간증을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사도행전 3장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예수 이름으로 발에 힘이 와버렸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간증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이해되어지는, 가슴으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되어지니까 모든 제가 막 열심히 하던 거 다 내려놓고요.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텅텅 비어있는 직장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원색적인 예수님이 그리듯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산 동네에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말씀 전할 때 열리는 거죠. 여기 가서 전하니까 그 사람 또 속에, 저쪽에 또 계속 가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모든 문제 해결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해결하러 오셨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능력으로 바뀌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능하게 될 것이 아니고요, 권능, 능력이 있는 사람 되어지고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셔야 되고, 귀한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모여서 전도에 대해서 좀 듣기를 원한다 이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모였습니다. 제 친구 허일 목사가 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 간증을 좀 하는 가운데 제 얘기를 자꾸 이 친구 하는 거예요. 박용배 보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면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트는 여기 다 붙는다.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되는 게, 지식을, 세상 지식을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시고, 막 얼마만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와서 전도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 저렇게 무너져 있고, 저 사람 저렇게 망가져 있고, 저 사람 저렇게 수준 낮은데 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되는 걸 보면 여러분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구제품 서로 받으려고 막 싸움 붙어요. 여러분 진짜 여유 있으면 구제품 안 받습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은요, 돈 10원짜리 주면 안 줬습니다. 길이 떨어져 있어도. 그 구제품 하나 막 못 받았다고 싸움 붙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이 와보니까 로마까지 정복해드리는 전도사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역사, 그분들에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못된 게 오랫동안 각인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속으면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깊숙하게 뿌리내리신 각인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성공한 사람은 성공 DNA가 되어 있고요, 성공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 각인을 바꾸려고 하면 집중해야만 바뀌어지거든요. 다이어트 하겠다. 오늘 실컷 먹고 내일 해야지. 내일 되면 또 내일 해야지. 계속 이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당장 오늘부터 집중해버리면 되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집중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다 천국 가셨고, 승천에 가셨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하는데, 우리가 열흘 동안 집중 안 해보잖아요. 주일 하루도 우리 집중 잘 안 하잖아요. 계속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와버리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6주 동안 집중 훈련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이 되게 됐는데 앞으로 뭐 계속 훈련해야 되겠죠. 말씀의 흐름을 타라. 어느 정도? 말씀을 생명 걸고 받으라는 거죠. 신명기 5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모세는 너에게 전달해 준다. 난 중간에서 전달해 준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그냥 중간에서 말씀을 전달한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을 생명 걸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되씹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나오면 말씀 실현이 되어집니다. 만나는 사람, 사건, 문제, 일 속에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때 말씀 살아고 능력인데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다 잊어버렸는데 뭐가 되어줘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살아고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돼요. 너무나 틀린 기도래요. 내비게이션 틀리게 찍어버리면 틀린 곳으로 가요. 기도 제목을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그건 기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더 잘하신대요. 우리 필요한 거 먼저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되어져 버려야 주셔도 틀린 곳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때는 달라 안 해도 주시는데 자꾸 중요한 걸 안 내버려 두고 엉뚱한 걸 자꾸 달라 하기 때문에 주시면 더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문이 보여야 돼.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능력 받고 보니까 이미 15개나 주변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의 눈이 열려버리면 내 주변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도 예비된 사람이네 이 사람도 예비된 사람이네 건드리고 역사했나 그 눈이 열려야 그걸 보려고 하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면 못해요. 제가 라면 들고 다니고 산동네에서 연탄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의 눈 열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 필요한 건 라면이 아니고 연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 보는 눈이 열리는데 그게 훈련이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늘 봤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복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안진병이에요. 이 사람이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있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완전히 전도사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제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임이 지교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 일으키는 지역교회. 지교회, 평일교회. 평일교회, 지역에서 교회 못 온 사람이 교회 안 옵니다. 불교하면서 안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곳에 참석했다 구원받아버린단 말이죠. 이게 지교회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해라.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옷소리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뭐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집중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집중 안 하잖아요. 사단이 속이는 분주하게 만들어가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진짜 중요한 걸 안 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조금만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되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기 어렵다. 성경하고 우리 현실과 너무 안 맞다. 그걸 속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10%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 합니다. 전문인이라 얘기합니다. 100명인데 10% 속에 들어간다. 전문인이에요. 나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전문인으로 전문성으로 들어가죠?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면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해버리면 돼요.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청소도 하고 조금만 달라지면 금방 눈에 띄고 금방 10%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워낙 사람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말씀 묵상 안 해요. 조금만 말씀 묵상하면 돼요. 워낙 사람들이 전도 안 해요. 바르게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조금만 전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왜? 아무도 안 하니까.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다 하면 어려운데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성경을 바르게 해버리면 금방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그걸 보고 차별화라 그래요. 은퇴한 사람들 식당을 많이 하지요. 잘 되는 집에 가서 먹어보니 잘 될 것 같거든요. 잘 안 돼요. 왜? 차별화가 안 돼 있거든요. 전문성이 없거든요. 맛없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다 떨어먹고 망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차별화시키면 되거든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신앙, 만지는 신앙, 느끼는 신앙은 많지 않거든요. 교회에는 다니는데 실제로 하나님 능력 체험하지 못하다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탄에 속아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과 사단이 좋아하는 시험 들고 사단이 좋아하는 체질 가지고 갈등 주면서 신앙생활에서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절대 불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데 예배는 잘 드려요.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때 이제 소견이 나오거든요. 본심이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불신앙 얘기하잖아요. 그게 악성 종양, 암덩어리를 집어넣는 거래요. 암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에레미야 9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도다. 완전히요 화살을 쏘는 거, 말을 하는데 화살 빵 사버리는 한 가지래요. 요즘 말하면 총으로 빵 사버리는 한 가지 돼요. 죽이는 거죠. 말로. 시편 57편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그들의 혀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우리가 막 말을 내뱉는데 하나님 보시대요. 막 죽이는 칼, 화살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얘기가.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시편 59편 7절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는도다. 이 칼을 막 내뱉는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시편 64편 3절로 8절에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루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롭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러. 우리가 막 말을 함부로 상처 주는 말, 칼로 막 찌르는 말 같아 했는데 하나님 그 말대로 도로 사버린대요. 말 조심하자고 불신앙으로 막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막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그게요 사람 막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화살로 하나님 도로 소실이니. 잠언 12장 8절에 칼이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이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대요. 말로 찌른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참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은 축복의 언어를 쓰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힘주고 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걱정 없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재 하고 계십니다. 미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있어야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 오해입니다. 복음 오해는요, 그리스도 오해예요. 하나님 오해거든요. 이해의 천재는요, 오해의 둔재예요. 오해의 천재는 이해의 둔재예요. 자꾸 뭐 말마다 오해해 버릴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서로가 기도하면 성령님 같기 때문에 회의 안 해도 통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회의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말하면 오해되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바울과 바나바 5인 1조 5명이 한 조를 이뤄서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지에 선교하러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답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갔어요.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바울에게 만나게 합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주로 새 안식일 21일 동안 한 사람 찾아내면 집중해서 그 사람을 말씀 전해서 던져놔도 생명 걸고 하나님 앞 쓰임받는 제자로 딱 세워놓고 떠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고 바울 주위에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 따라오고 저기 가면 저기 따라오고 바울이 잘 피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생각했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잡혀버렸어요. 얼마나 바울을 돌로 치고 짓밟으면 죽었구나 하고 시체를 버리고 왔는데 아직 숨이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말씀 전해가 제자 좀 많이 세웠다 그랬거든요. 이 바울은 제자 세우는데 생명 건 사람이죠.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선교, 1차 선교를 다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으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간증을 했어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세례주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모자란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다 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 뭐 심한 다툼이 있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심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이 바나바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례가 더 중요하다 할례.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갔어요. 이걸 좀 정식으로 의논하자, 좀 정리를 하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모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는데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본격적으로 이제 모인 거예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심한 다툼, 심한 변론이 일어났어요. 변론의 주제가 뭐냐? 예수 믿는다고 세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데요. 복음 오해됐다. 그리스도가 오해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생각하면 막 응정 부리고 싶고 기대고 싶고 좋고 편안하고 막 즐거워요. 엄마 아빠에게 뭐 사달라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엄마 아빠가 가슴이 너무 좋고 그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뭐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고. 그런데 자녀가 엄마 아빠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기절하고 싶고 숨막혀 죽을 것 같고 오해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저주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 절여있는 사람은 율법 가지고 자꾸 복음을 약화시켜요. 그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너무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이 심했어요.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다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아멘 다 끝나는 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갈등하지 말아가지고 자꾸 갈등해요. 저 사람 인상은 왜 저렇게 더럽게 생겼냐, 밥맛은 왜 이리 없냐, 꽃꽂이는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했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씌우면 그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알아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문제는 계시라는 사인이에요. 문제 속에 전 축복이에요. 복음 오해, 이거는 큰일입니다.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는 아무 갈등이 없다. 할렐루야. 이래야 여러분 집안에 사단이 꺾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만 나는 갈등이 많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만 완전하지 않고 이래 되면 맞아 하면 사단이 파고 들어와 버립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 아니라 감옥 밖이나 어디든지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래 되어져야 사단이 꺾여요. 사방으로 오기 사이도 난 사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문제 만나 문제가 문제 아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자꾸 졸라져서 집을 나갔어요. 곤두박질했어요. 돼지우리 들어가서 돼지들이 뭔 지엄열매도 없어요. 기근이 만나가지고. 그때서 니우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해 종으로 하나 써달라. 종의 하나로 써달라. 그리고 완전히 거짓 모양 돌아왔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아들을 영접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모욕을 시키고 인장 반지를 인감 도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살찐 손을 잡고 내 것이면 네 것이다.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가서 막 타락하러 가려고 할 때에 주면은 더 타락되는 거죠. 여러분이 완전 복음이 아닌데 줘버리면 더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본심이 아니지만 고생길로 완전 복음으로 돌아설 때까지 고생길로 알아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율법 체질입니다. 우리가 까만 안경 써보면 전체가 까맣게 보여요. 노란 안경 써보면 전체가 노랗게 보여요. 율법의 안경 써보면 전부 다 칼 맞고 총 맞고 죽어야 돼요. 율법의 돌로 율법은요 천둥 치고 벼락 치고 죽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율법은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 다 끝냈다 그랬어요. 주님 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의 체질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 정죄하지 내가 먼저 돌맞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로 24절에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에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어 있어요. 몽학선생이란 말은 유치원 교사란 뜻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말도 단어도 몇 개밖에 몰라요. 쉽게 쉽게 설명해줘야 알아듣거든요.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래요. 죄를 짓고 보니까 이 저주받게 됐구나. 성경에 죄를 얘기 안 했으면 우리 죄인 줄 모르잖아요. 죄를 말해놓고 죄의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이거는 큰일 난 얘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613가지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강조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아 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단무지를 된장 속에 한 2년 차 담가놨어요. 빼냈어요. 아무리 씻어도 된장 맛이 단무지 속으로 스며들어 버렸어요. 베어들었어요. 쓸어들어 버렸어요. 단무지를 팍 씹어 먹으면 된장 맛이 확 나요.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율법에 쩔어들어 버리면요, 잘 안 돼서요. 그런데 집중할 때 바뀌어서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성령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께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으로 쩔어들어 있어요. 복음이 오해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했다, 바울이 막 이렇게 복음 전해서 제자를 세우고 세례주고 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때문에 너무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스운 얘기인데 초대교회는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게 자기들 전통이었어요. 체질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돌아와서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스를 기억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총회장 감독이 돼 있었어요. 그 야고보에게 보고를 합니다. 성전에 다녀온 것을 보고를 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 장로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장로들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떨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 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왔는데요, 바울은 율법을 폐지한 사람, 할례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할례 받아야 될 사람 4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다 보는 데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아, 바울이 말과 다르게 할례도 하는구나, 이래야만 네가 살아남네, 이래가지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할례가 뭐죠? 남자들 포경 수술이에요. 그건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갈등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우린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임받으면 돼요. 이 사단은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주변 것 가지고 자꾸 갈등하게 해서 축복 못 받게 하거든요.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오해가 아니라 복음 이해되어지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복음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복음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앞으로 축복받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 은혜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너.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 은혜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 은혜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언약의 백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때때로 넘어져도 우리 때때로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사람 믿음의 손을 잡으세요. 한 2분 동안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오해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바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누리고 그리고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주만 달라고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등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전도 안 된 것 때문에 갈등해야 됩니다.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갈등하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 이해된 사람으로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대해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대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신과 나와 함께 하심이 늘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축복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치유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라는 사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율법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복음 체질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져 발견되어 누려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기한정도 갈고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해주옵소서. 기적적인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오해되지 모든 것이 오해됩니다. 마귀는 예배 못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고 실패하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율법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녹아서 내리게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완전 복음 체질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 생명, 제사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각 교회에서 교회를 각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후대를 살릴 만큼 경제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처소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북방 처소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지교회를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 체질이 되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다짐하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처속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